커뮤니티에서 정말 유명한 레전드 톡이 있죠. 숭어를 좋아하는 혼술남과 친절한 배달 횟집 주인의 대화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오늘 시식해볼 스페셜 메뉴는 숭어회입니다. 네네네네. 네, 채팅창에 숭어 배달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배달이 됐습니다. 네, 갑숭싸라고 숭어 싸만코라고 하셨고 갑숭싸? 그게 뭐야? 그냥 몰라요 이분들. 네. 보리숭어회? 보리숭어군요. 네. 그리고 여기 쌈 싸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들어있어요. 깻잎과 상추와 생와사비. 라디오 방송 사상 최초의 숭어회 배달 와. 방송입니다. 네요. 이야, 대박이다요. 네. 막내야 소주 가져와라라고 하시면 있고, 아이스 포장. 와우! 오! 갑숭싸. 갑자기 숭어 싸먹고 싶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아주 이 영롱한 빛깔 좀 보세요, 여러분. 마치 한우 같네요. 제가 쌈 싸드릴까요? 소희 씨 스타일대로 네. 한번 싸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눈을 왜요? 감아야 되죠? 불안하게? 개인적으로 그 고추냉이 좋아하고요. 네. 그래요. 그 회 좀 많이 넣어주시고. 알겠어요. 자, 실제로 눈을 가리거나 할 필요는 없죠? 예. 네. 제가 눈이 좀 작아서 눈을 감으나 뜨나 사실 쌈이 구별 잘못됩니다. 네. 쌈장은이라고 하시죠? 뭐 좋은 대로 주세요. 네. 네. 권하는 대로 먹겠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곧. 네네. 오래 걸리네요. 자, 갑니다. 네. 자, 이제 입속으로 넣어주시겠다고요? 네. 자. 좀 불안한데? 잠깐만. 제가 손으로 한번 네. 검증하면 안 될까요? 네네네네. 네. 네, 드셔보세요. 아니, 그냥 눈 뜨세요. 네. 이거 무생채예요. 이제 드셔보세요. 네. 위에 얹기만 했네요. 네. 5, 4, 3, 2, 1, GO! 아니, 코 풀지 마세요! 지금 특히 언밸런스하게 오른쪽 코만 지금 뻥 뚫려가지고 그거 아세요? 한쪽 코만 뚫리면 아픈 거? 숨 쉴 때? 지금 제가 그 추한 모습 우세요? 울지 마요 잠깐만 아까 그 와사비 다 어디 갔어? 아까 이따만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고추냉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아까 먹었던 그 숭어의 영롱한 맛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게 설마 이게 행디만의 그 만행은 아닐 것 같다. 우리 작가들이 혹시 손을 댄 게 아닌가. 제작진이 제가 눈 감고 있는 동안 네. 불량스러운 맹세 하지 마시고요. 네. 보기 안 좋네요. 청부 받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손이 움직였어요. 저 사실 눈을 떴는데 위에 까나페처럼 살짝 얹은 게 있어서 저 정도면 뭐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밑에 숨긴 겁니까? 네. 혹시 몰라서 또 보실까봐 위에 초고추장으로 더 덮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 단계로 두비트랩에다가 또 페이크가 하나 있었군요. 네. 저 정도는 암튼이라고. 아니 야 아까 이만큼 있었잖아 이거.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어디 갔어? 근데 아까 참치 넣는 것만큼 넣었어. 소희가 독하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랐나봐요. 죄송해요. 와 거의 독을 탔어 나한테. 죄송해요. 속쓰려.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채팅창에 광고 듣고 왔는데 배송제 살아있네? 먹여드린 게 아니라 그냥 빛깔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쓰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봐. 입 벌린 사람 누구야? 입 벌린 사람 자수해. 다 입 벌렸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속이 좀 쓰립니다. 예. 이유는 일요일에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확인하셔야겠네요. 저자.